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자체 브랜드 상품의 가격이 오릅니다. 삼각김밥과 술안주, 아이스크림 등이 대상인데 최소 100원에서 최대 500원까지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편의점 업계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를 떠나서 농촌이나 어촌에 새 터전을 꾸리는 사람들이 2년 연속 줄었습니다. 지난해 귀농 가구는 1300여 가구, 귀촌 가구는 30만 6천여 가구로 집계됐는데요. 모두 합쳐서 32만 가구가 채 안 되는데 전년과 비교했을 때 4.4% 줄어든 숫자입니다. 채권 개미들을 상대로 한 증권업계의 편법 영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2주 동안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과 판매 검사에 나서는데요.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불완전 정보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위법성을 따져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홍문인 경제였습니다.